뭐 이번 결정적 꽃이 시즌5는 사실은 이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4까지는 대입실전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구성됐지만 이번에는 대입뿐만 아니라 고입, 그리고 진로, 그리고 진단까지를 총망라하는 다섯 권의 책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 73명의 한국교육 컨설턴트 협의회가 양성한 1급 진로 진학 상담사들이 집필에 직접 참여를 했고, 13분의 공교육 선생님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지적인 콜라보레이션이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송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이 늦는다는 것과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진로에 대한 부분의 고민을 본인이 하기보다는 부모가 하게 한다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단어 하나 외우는 것, 수학 공식 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본인의 진로를 조금 더 일찍 고민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본인의 진로, 특히 대한민국의 입시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입시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오히려 긍정적인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이번 결정적 코치 시즌5가 우리 아이들의 진로 그리고 진학을 고민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도움이, 큰 도움이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지금 결정적 코치 시즌5와 함께 이제 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진동석 이사님께서 현재 우리 진로진학 상담 시에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 및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 상담해주는 것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담해오는 학생들은 주로 그 활동이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예, 활동을 강조하게 된 것은 기존에 있는 기존에 했던 수업이 좀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던 수업이었는데 그것을 학생들이 참여하는 능동적인 수업으로 바꾸자, 그런 취지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입시를 만들어서 학교 수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수업 중에 학생이 참여하는 그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받아들일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 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런 활동으로만 생각하고 수업 중에 학생이 참여하는 활발한 수업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자꾸 스펙을 강조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수업 중에 발표하고 토론하고 실험하고 실습하고 뭐 역할도 해보는 그런 활동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학생이 성장하면 그것이 곧 그 학생이 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진다.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결정적 코치 시즌5 우리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 김학수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학시험이 계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입시 제도에서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은 그에 맞춰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해서 학생들이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게 학교 생활을 종합적으로 보고 이제 선발을 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 교육이 철저하게 이제 학생들 위주의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단순하게 문제풀이 했던 그런 식의 어떤 교육 방식에 벗어나서 뭐 발표 수업, 뭐 토론 수업해서 학생들의 어떤 역량을 볼 수 있게 그런 어떤 교육으로 바뀌어야 되는. 그래서 학교 교육이 일단 학생들의 어떤 한 명 한 명의 그 어떤 그 재능,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교육이 바뀌어야 되고요. 근데 이제 학교 교육은 계속 바뀌었지만 학생들이 만약에 그 적극적으로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역시 선생님들께서도 학교 생활 기록부 안에 그 학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적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도 어떤 학교에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의 어떤 그런 질을 그렇게 변화되어 이제 간다고 봤을 때 학생들도 이제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의사 표현도 하고 해서 본인들의 어떤 디테일한 내용으로 학교 생활 기록부가 기록되어질 수 있게 그런 어떤 의미 있는 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정적 코치 시즌5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 관동대 신명주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 2, 3권은 우리 선생님들의 진로 진학 분석과 선생님들의 노하우가 담겨 있고, 또 이제 4권은 우리 학생들 또 학부형들이 학습 설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워크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5권은
알리바바는 이번에 새로 개발되었다는 프로그램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합적성 진로 검사에 대한 안내를 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은 강요를 받거나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시기에 있어서 자기 이해를 하고자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적성 검사를 하고 나면 오히려 학생들이 더 혼란스러워하거나 이게 나한테 맞는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이 진로를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염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 11분이 모여서 새로운 종합 적성 진로 검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